빌런은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죠. 평소처럼요. 대신 많은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을 했어요. 그가 강아지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세요. 가족들은 방금 이사를 왔고 빌런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빌런은 그를 지지해줄 친구를 원하고 있어요. 드디어 강아지를 갖게 됐네요. 축하해요. 아빠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으시네요. 벌써 강아지랑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딜런이 계획을 세웠어요. 강아지를 비밀의 방에 숨길 거예요. 그가 해결해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딜런이 강아지를 다락방에서 지내게 한다면 아빠의 알러지가 잠잠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준비되려면 딜런이 열심히 일해야 하죠. 그의 할아버지는 목수였으니 이런 일은 가족의 일이죠. 조수가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좋아. 하지만 놀아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와, 이 강아지 집을 보세요. 딜런은 그의 방이 없는데 강아지는 있네요. 부모님들이 이웃집에 가신대요. 딜런은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한번 즐겨볼까요? 럭키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녀는 함께 쓰는 것은 싫어하죠. 제일 친한 친구와 어지르면서 노는 것은 재밌어요. 이게 안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빌런은 아주 행복해요. 부모님이 곧 오실 시간이에요. 증거들을 숨겨야 해요. 어지르는 것은 치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왜냐하면 딜런이 다 치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딜런은 엄청 피곤해요.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딜런은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딜런이 목줄 치우는 것을 잃어버렸네요. 하지만 럭키가 가져갔어요. 피곤한 아빠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려고 해요. 딜런이 이 매트를 가져가네요. 럭키한테 주려고요. 여기서 발바닥을 닦을 수 있어요. 럭키와 시간 보내는 것은 너무 즐거워요. 하지만 목욕한 후에 차가운 바닥에 서는 것은 즐겁지 않죠. 아빠, 균형을 잡으세요. 혼자 비디오 게임하는 것은 너무 지루해요. 하지만 딜런은 이제 친구가 있죠. 어떻게 하는지 빨리 가르쳐주면 같이 게임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분위기 망치지 마. 매너 좀 배워야겠어. 딜런은 강아지 사료를 숨겨야 해요. 엄마는 물건을 잘 찾으시죠. 하지만 딜런이 뻔한 곳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빠는 조심성이 너무 없어요. 아빠가 시리얼 대신에 사료를 가져갔네요. 딜런은 아빠랑 똑같아요. 강아지는 시리얼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런, 사료가 어디 갔지? 아빠가 사료를 꽤 좋아하시네요. 아빠랑 럭키 입맛이 비슷해요. 멋진 주인은 멋진 강아지가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변신시켜 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요. 모든 옷들이 럭키와 어울리지는 않네요. 하지만 몇몇 옷들은 잘 어울려요. 어떤 옷이 럭키와 가장 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빌런이 럭키의 장난감들이 발에 걸리는 것에 피곤해졌어요. 이거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해요. 특별한 옷걸이가 아주 귀엽네요. 모두가 이 소리나는 장난감을 좋아하죠. 이게 멋진 노래가 될 거예요. 춤에 너무 빠지지 않게 조심해요. 럭키는 재능이 있어요. 한 번도 음악 수업을 받은 적이 없지만요. 아빠는 매일 저녁 축구를 보세요. 방해 받는 것을 싫어하시죠. 럭키는 그 규칙을 아직 몰라요.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아빠는 너무 피곤해서 꿈을 꾼다고 생각하나 봐요. 부모님은 강아지를 반대하셨고 딜런이 그 의견을 무시할 일은 없죠. 아빠의 알러지가 다시 시작됐어요. 딜런은 그의 계획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럭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욕을 시켜줘야겠어요. 딜런은 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귀여운 모자가 털이 빠지는 것을 가려주고 럭키를 더 귀엽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웃으세요, 럭키.
그동안 아빠는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예전에 락밴드였고 엄청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셨죠. 대머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한 가닥 한 가닥 모두 지키고 싶어 하시죠. 엄마가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이 말인즉슨 딜런의 비밀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어요. 럭키는 그의 계획에 도움이 안 돼요. 럭키는 아직 발자국 닦는 법을 몰라요. 엄마가 눈치를 못 채서 다행이네요. 아직도 청소 중이세요. 잠깐, 왜 이게 다 어지러져 있지? 유령들이 이렇게 만들었나? 엄마는 다른 의심은 안 하셨어요. 우리만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죠. 아빠는 야구를 하셨었고 언제나 딜런도 아빠처럼 야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능가했네요. 잘 던졌어요. 이런, 그건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화분이에요. 아빠가 난처해지실 거예요. 엄마가 몇 번이고 집안에서 야구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딜런은 럭키가 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상 적중이네요. 이제 럭키는 또 다른 트로피를 가질 거예요. 또 숙제할 시간이에요. 숙제는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럭키는 딜런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목게임은 너무 재밌어요. 럭키도 좋아하네요. 딜런이 이겼고 럭키를 비웃고 있네요. 너무했어요. 숙제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숙제를 걷고 계세요. 이런, 내 숙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이걸 먹었니? 이제 누가 패자야지 딜런?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당연히 사료만큼은 아니지만 꽤 맛있어요. 냄새가 럭키를 주방으로 끌어들여요. 아빠가 뭔가가 보이시는 게 틀림없어요.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겠어요. 친구는 저녁을 나눠 먹죠. 딜런이 요즘 엄청 많이 먹는구나. 10대란. 럭키가 더 달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입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눈치 못 채시길 바래요. 마스크팩은 저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죠. 럭키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녀만의 목줄이 필요해요. 딜런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아빠. 이제 럭키는 항상 딜런과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아빠의 바지를 희생했죠. 바지가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이걸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딜런이 페인트와 롤러를 찾았어요. 이제 딜런은 럭키 방 벽을 페인트 칠할 수 있어요. 그들의 우정은 이 집의 역사에 흔적을 남겨야 해요. 그리고 딜런의 얼굴도요. 여긴 최고의 비밀의 방이에요. 딜런이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거 쓸만하겠다. 그가 침대를 만들었어요. 내가 잘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럭키를 위한 거죠. 아, 럭키가 언제나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요. 생물학 수업은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사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하지만 럭키는 뼈들을 최고의 사탕으로 여기죠. 이 해골에 팔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 거죠? 딜런이 숙제를 빨리 하려고 빌려갔네요. 두 개도 충분하지만 세 개면 더 낫죠? 아니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나요? 이 셰익스피어의 말은 선생님을 기절하게 했어요. 딜런은 그의 모든 자유시간을 럭키를 위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드디어 그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럭키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딜런은 아니죠. 아직 물리학 숙제를 안 끝냈어요. 그랬다면 합선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딜런은 들킬까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딜런은 럭키에게 정이 넘어들어서 세상에 어떤 곳에도 럭키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딜런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의 방을 매일 치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럭키도요. 엄마의 마음이 녹았어요. 럭키는 너무 귀여워요.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엄마는 아빠와 상의해야 해요. 하지만 아직도 알러지가 있어요. 럭키가 가든지 아빠가 참아야 해요. 엄마가 그녀의 마법을 쓸 거예요. 딜런이 엄마로부터 배울 게 많네요. 럭키도 잘하고 있어요. 이 체면술이 통했네요. 숨을 못 쉬면 재채기도 할 수 없죠. 아빠가 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행복한 가족을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작은 주인공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방금 태어났고 이미 인생은 완전히 다르죠. 한 명은 부자이고 한 명은 가난해요. 하지만 한 번의 재채기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이 아기들은 태어날 때 바뀌었고 그들은 잘못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봐요. 루비는 육아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잠을 보충하려고 노력하죠. 만약 그녀가 잠깐의 쉬는 시간이 생기면요. 하지만 딜런 같은 아기가 있다면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해요. 루비가 진짜 예술가를 키우고 있네요. 그녀의 업무 전화가 훨씬 재밌어졌어요. 그녀가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죠. 아들 덕분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누가 이렇게 엄마를 아름답게 만들었지? 캐롤라인도 바빠요. 조이를 즐겁게 해주는 건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워요. 캐롤라인은 부자가 아니라서 아기의 장난감을 그녀 혼자서 직접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조이는 박스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죠. 그녀는 혼자 하는 걸 힘들어해요. 하지만 운 좋게도 그녀는 작은 도우미들이 있어요. 캐롤라인은 바퀴벌레를 교육시킨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직접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아기 침대를 흔들고 있네요. 그녀는 진짜 디즈니 공주예요. 조이가 자랄수록 캐롤라인은 조이가 오직 가득 찬 저금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은 조이의 흥미를 끌지 못해요. 돈이 흥미를 끄는 만큼요. 캐롤라인은 이 돈에 대한 이상한 흥미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마치 조이가 돈과 놀기 오케이.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조이와 다르게 딜런은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엄마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루비를 방해만 하죠. 계속해서 엄마를 따라하고 어떻게 부자의 삶을 사는지 배우죠. 말을 하기도 전에 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빨리 자라났어요. 마치 어제 작은 아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작은 어른이 됐어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캐롤라인은 아들 딜런을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벌써 학교를 간다는 것에 너무 자랑스럽죠. 딜런도 빨리 자라났어요. 7살 때 그는 첫 번째 외부 투자를 받았어요. 이 여행 가방에 100만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오늘의 점심값이죠. 딜런이 배고플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빨리 지나가 볼까요? 이 잘생긴 사람은 딜런이에요. 어떤 것에 아니면 누군가에 매료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 아주 아름다운 소녀는 제니예요. 그리고 딜런은 그녀에게 푹 빠졌죠. 딜런은 자기가 원하는 건 항상 가지면서 자라왔어요. 제니를 볼 때면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기로 결심하죠. 사랑의 날개를 타고 날아 사물함에 부딪혔네요. 그리고 조이, 마찬가지로 첫눈에 제니에게 반했죠. 아니면 돈에 눈이 멀은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진짜 전투의 시작이에요. 아,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딜런 가는 것 좀 보세요. 조이도 정신을 조금 잃었어요. 오로지 제니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죠. 그는 아름다운 부케가 필요해요. 그녀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부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이는 돈이 없죠. 가끔은 그의 가족들이 저주에 걸린 것 같아요. 항상 돈이 없죠.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길러줬어요. 캐롤라인이 바퀴벌레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으니 조이도 그의 꿈을 따라가야죠. 그는 제니를 감동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여자를 감동시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엄청 가난하거나 엄청 부자라면요.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딜런은 돈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감이 없죠. 그리고 조이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능력에서 벗어났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싸움은 그저 방금 시작됐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이 게임을 바꿀 수 있어요. 딜런은 제니를 놀라게 할 만한 옷을 찾고 있어요. 뭔가 그를 아주 멋있고 트렌디하게 보일 만한 옷이요. 래퍼 릴트릭처럼요. 모두가 그를 좋아하죠. 딜런은 그 사람처럼 옷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딜런은 뭐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의 가장 최신 뮤직비디오로부터 그의 옷을 가져왔어요. 래퍼가 그의 커리어를 희생해야 했네요. 그래야 딜런이 제니를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친절하시네요. 조이도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그가 가진 건 엄마의 지원뿐이죠. 그것은 가치가 있지만 그는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물건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정장을 만드는 공장의 주인으로부터 이 옷을 받으셨대요. 이건 불량인 것 같네요. 하지만 뭐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건 제니의 사랑을 위한 인정 사정 없는 전투예요. 그녀는 한 번도 이만큼의 집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용감한 두 명의 투사들이 그녀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조급했고 제니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저희의 새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확인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트름트름트릭에서 다시 만나요.